그래가지고, 아, 맞아. 내가 어렸을 때 서원했었지. 맞아.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난 가야 돼. 나 서원 진짜 할 얘기 많아요. 근데 뭐 옛날에 유튜브도 얘기했었지만은, 서원, 그놈의 서원. 뭐야. 우리 애를 목회자로 바칩니다.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? 근데 이 말을 또 이렇게 바꿔보자고. 우리 애를 서울대에 바칩니다. 어떤 엄마가 5살짜리 애를 데리고 서울대 그 청사실 문 두들기는 거야. 누구세요? 아, 예, 뭐, 저희 애 때문에 왔습니다. 들어오세요. 물론 이렇게 안 만나주겠지만. 와가지고 총장한테 얘기하는 거지. 제가요, 우리 애를 서울대에 바칩니다. 제 꿈에서 서울대가 나와가지고, 그냥 우리 애를 서울대에 바치기로 했어요. 나중에 스무 살 되면 서울대에 받아주세요. 총장님이 뭐라 그럴까요? 어머니, 일단 수능 보고 얘기합시다. 성적표 놓고서. 이렇게 얘기하겠죠. 자격이나 갖추고서 받는, 아니, 무슨 덤탱이 버리는 것 마냥 누구든지 그 하면 다 받아줘야 돼?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. 목회자를 그렇게 인식한다니까요? 목회자로 바친다고? 안 받아줘! 물론 받아주는 신학교와 목회, 그런 데가 있어서 문제지만, 목회자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데야? 그 아니라고. 일단 부모님도 얘를 서원 기도하기 전에 이 새끼가 그거를 할 만한 앤가, 거기 적합한 앤가 이거 봐야 되는데, 바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. 아니, 그냥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바쳐요.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. 하지만 목회자는 전문직이라고. 거기다가 왜 바치네만 해? 그딴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, 아, 서운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고. 그러니까 제 주변도 이것 때문에 온 애들 많고, 신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교회, 그 신학교 온 사람들 내가 봤을 때50% 넘어요. 부모님이 서운해서. 부모님이요,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목사로 서원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신학교에 가셔야 된다 해서 제가 신학교에 왔어요. 아, 사실은 저 다른 거 하고 싶었었는데. 이래야 돼. 태반이에요, 진짜. 여러분, 제발,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 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뜯어 말리세요. 그거 서원 아니라고. 어따 대고 서원을, 씨. 나 솔직히 내가 목사 하는 입장에서 되게 불쾌해요. 그냥 뭐 서원하면 다 받아줘야 돼? 뭐야, 그게. 무슨 여기가 쓰레기통도 아니고. 나는 하고 있는 나는 뭐가 돼?